네. 아,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군요. 3월 이후에 비트코인 강세가 눈에 띄고 오늘도 추가로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뭐 그런 해석들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만 달러가 약세이거나 금리가 하락할 때 강세다. 네. 금과 따로 간다. 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이제 유동성이 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비트코인은 조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은 네. 뭐 이제 달러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는 게 요번에도 이제 굉장히 좀 큰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달러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헷지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워낙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이제 빅썸이라든지 그런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대표적으로 이제 비덴트가 이제 빅썸 관련된 또 종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. 이 코인,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체 투자자로도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, 사실은 이거 뭐 이제 이 CBDC랑 얘기까지 하면 좀 사실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지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, 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이제 기준 달러, 달러가 이제 기준 화폐인데 그 부분을 흔들 수 있는 부분들로도 사실 확장이 될 수 있다 보니까,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이슈들 이제 화폐의 유동성이 더 높아지게 됐고 그에 따른 이제 환해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주가가 그 관련된 이제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런 관련주에까지 좀 넘어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덴트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크게는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일단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. 다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익절 라인을 반드시 정해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